안녕하세요, 녹타준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감기가 걸렸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2주 동안 낫질 않아가지고 고생 좀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22년 넘게 미용을 하면서요, 참 많은 그 시행착오와 부작용들과 그런 리액션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경험이 되고 경력이 되고 또 어떠한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된것 같은데요. 그 자잘한 거 말고 제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을 한번 기억에 남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막 여러 나라 사람들도 많으니까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억나는 게몇개 있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진짜 옛날에 초반에 정말 미용과를 바로 졸업하고 피부과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인데요. 그때 이제 너무 잘하고 싶어서 뭘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배워야 돼서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나중에 퇴근하는 그런 열정 음원이었는데 마사지를 이제 배웠으니까, 피부과 중에서도 저희 지점만 VIP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마사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사지 순서를 겁나 외우려고, 그때 제 친한 동생, 여자 동생을 집에, 데려다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그때 뭐 그냥 뭐 모르니까 막 베이비 오일 같은 걸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순서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딱 이렇게 하고 와, 다 외웠다. 그리고 걔를 딱 보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 못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온 얼굴이 벌에 쏘인 것처럼 이렇게 눈꺼풀도 이렇게 붓고 이따만 호빵맨처럼 돼가지고 출근을 못 했대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맞지 않은 오일을 그냥 싸구려 오일을 사용했다. 그리고 왜 마사지 잘못 받으면 특히 경락 같은 경우 더 얼굴이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명확한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게 순서 외우기에 급급하다가 뭐 마무리 동작도 없고 막 순환도 되지 않고 그냥 순서만 냈다 외운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결 정리를 싹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림프 마사지 동작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그냥 대충 이렇게 순서만 외우고 하고 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쇼킹하고. 그래서 와, 이게 마사지를 잘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사지 할때 오일이나 마사지 크림을 안 써요. 저는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알로에베라 젤 같은 수딩 겔로 마사지를 하거든요. 그게 물론 하면서 흡수가 되니까 중간중간 계속 더 발라줘야 되고 제품 양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다 괜찮고요. 알로에베라 젤은 수분 공급을 충분히 계속 해줄 수 있으니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로에베라 젤 같은 수딩 겔로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가 뭐 동작이 제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결정리라든가 림프 마사지는 정말 노폐물을 착착착 쓸어서 이귀 뒤에 모은 다음에 이쪽 흉쇄 유돌근을 따라서 이쪽 터미누스 이쪽으로 빼는 이 림프도 마사지 동작은 제대로 확실하게. 그래서 림프 마사지 동작이 제대로 됐을 때는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가 파닥파닥 뛰는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살이 많아서 잘안 보이지만, 다 이렇게 결정리를 하고 림프 마사지 제대로 동작을 딱 했을 때, 요쪽, 오른쪽, 여기 오른쪽 림프가 이렇게 톡톡 뛰면은, 그거는 잘 됐다라는 표시니까 꼭 주의하셔서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에 갔을 때 교육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중국의 뭐 여러 테라피들을 소개하는 와중에 골드 테라피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골드는 18K 그 금박지를 붙이고 러빙을 한 다음에 닦아내고, 그러면은 디톡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닦아낸 데서 되게 시커멓게 묻어 나오거든요. 피부가 좀 지치고 찌들었을 경우에, 독소가 많을 경우에 꺼멓게 묻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고 골드 마스크를 얹는 거였어요. 근데 골드 마스크를 얹고 나서 딱 15분 있다 떼는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너무 너무 퉁퉁 부은 거예요. 왜 그러지? 아까는 괜찮았는데 팩을 했는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그분이 가짜 알러지가 너무 심하게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금박을 문질릴 때까지는 그게 18K니까 괜찮았을지 모르는데, 금 모델링 마스크, 거기는 그 금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아주 미량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그냥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미 뭐, 이 팩은 됐고 부었는데, 그래서 부었으니까 일단 계속 얼음 아이스팩을 하고, 그 다음에 식염수를 적셔가지고 계속 그 침투를 했어요. 초음파 손으로, 스크럽으로. 그래서 약간 소독도 되고 씻어내고 빨리빨리 이렇게 그 골드 마스크 기운을 빼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알러지 약도 먹으라고 했고요. 그래서 다음 날은 바로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와, 진짜로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뭐 그때부터는 손님한테 화장품을 만약에 뭐 어떤 특정 거를 바꾸거나 사용했을 때 알러지가 있느냐, 음식에도 알러지가 있느냐, 그리고 뭐 금속 알러지가 있느냐, 그런 경우도 피부가 예민한 경우, 막 아토피가 있거나 약간 진짜로 뭐만 이렇게 싹 긁어도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묘기증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알러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이제 밑에 직원들을 저 마사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한창 아로마 오일을 피부 타입에 맞게 좀 이렇게 블렌딩해서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게 살짝 그때 도입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 마사지 오일 중에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섞었는데, 마사지 연습을 딱 하다 딱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래? 눈이 안 보여.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게 각막이 손상됐다고, 결막염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오일을 믹스한 게 뭐였냐면 아로마 오일인데, 그것도 효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그 해면이나 수건에 이렇게 냄새 안 나게끔 살균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마사지를 했다가, 물론 소량 몇 방울이었지만 그걸로 이 눈에 좀 들어가가지고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눈이 약해요. 그래서 뭐냐, 뭐 속눈썹 파마를 하거나 그건 괜찮은데, 뭐 이거 속눈썹 연장을 하면 바로 결막염이 생길 정도로 진짜 눈이 약한데, 그런 아로마 오일 소량에도 물론 효능이 완전 달랐지만 알러지를 일으키는 거 보고 되게 이것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요세 가지인데요. 이런 진짜 자잘하고 큰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제 노하우가 되고
좀더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밑받침이 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